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고종훈 선생입니다. 자, 시험 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뭐 한국사만 놓고 보면, 자, 한국사가 이제 너무 좀 쉬워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작년 국가직 9급이 상당히 좀 어려워서 이번에도 조금 어렵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긴장을 좀 많이 타고, 자, 그렇게 공부를 하셨을 텐데 결론적으로 너무 좀 쉬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난이도를 궁금해 하시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작년 국가직 9급보다는 좀 많이 쉬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작년 지방직 9급 수준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마 이제 만점자가 뭐 진짜 몇천 명 수준이 아니라 몇만 명 수준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컷 높은 직렬은 아무래도 이제 95점 또는 만점 이 정도는 받아야 안심을 할수 있을 거고요. 자, 이번 시험은 솔직히 하나 정도 틀린 사람도 좀 찝찝한 뭐 그런 정도 난이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뭐 기술직이라든가 좀 교정이라든가 컷이 좀 낮은 직렬은 90점 또는 95점 정도가 합격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작년 지방직 9급처럼 10문제 전부가 모두 난이도 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난이도 중짜리가 아예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시험은 아주 기형적인데, 지금까지 제가 이제 공시 강의를 지금 6년째 하고 있는데, 6년 동안 제가 이제 당일날 시험 끝나고 나서 보통 제가 30분 안쪽으로 해설 강의를 들어가는데, 이번처럼 쉽게 나온 적이 그래도 난이도 중짜리 문제가 몇 문제는 있었는데, 이번의 경우에는 난이도 중짜리 문제가 아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빡세게 공부하신 분들은 좀 실망이 좀 컸을 겁니다. 이제 뭐 실수 안 하기 게임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근현대사 비중은 조금 높았습니다. 8문제, 40%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제가 이제 세 보니까 사료를 직접 제시한 문제는 10문제. 자, 요 비율은 이제 작년이나 이제 비율이 비슷합니다. 보통 이제 9급에서는 국가고시센터의 경우에는 이제 평균적으로 9문제에서 10문제, 11문제, 요 정도 이제 사료를 직접 제시하는데, 이번에 이제 국가직 9급은 사료를 직접 제시한 문제는 10문제. 그럼 물론 이제 그 사료가 뻔히 보이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초반에, 한, 10분, 20분 정도 여러분들이 반응을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한국사에서 그나마 화제가 되는 문제가 20번 의주 문제가 되겠습니다. 역사 속의 지명을 물었죠. 뭐 요건 이제 난이도 중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아마 좀 체감적으로 조금 이게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겠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뭐탁 치고 외우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청천강하고 압록강 구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이게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다. 뭐 이런 거고요. 어쨌든 나머지 문제는 사실 뭐 고등학교 교과서 내신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정답 아직 체크하지 못하신 분들은 지금 이제 제가 마책형을 기준으로 했는데요. 제가 이제 뭐, 우리 연구실에서 이미 한 15분, 20분 전에 가답안을 이미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가답안이 발표가 되겠지만 큰 이변이 없는 한 요렇게 가답안이 정해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1번 문제가 마책형이 뭐냐면 1번이 그 육두품부터 시작하는 그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아직 채점이 좀안 되신 분들은 지금 얼른 채점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이제 곧 이제 그 해설 강의를 시작할 테니까 여러분들 아직 채점 안 하신 분들은 자, 얼른 채점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사실 경량적으로 보면 지방직이 국가직보다는 조금 쉽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올해 6월 달에 지방직도 제가 봤을 때는 뭐이 정도 수준에서 나오거나 뭐 어려워도 이거보다 반 문제 차이 정도로 어렵지 황당하게 어렵진 않거든요. 물론 이제 이번에도 약간 생소한 표현들이 있었습니다. 뭐 생소한 표현들이 있었지만 제가 시험 치기 바로 전날 전전날 계속 우리 카페나 우리 사이트에서 계속 말씀드렸죠. 뭐 우리 동력 모의고사로 뭐 예를 들어서 노란색이나 파란색 구간이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공부가 조금 돼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놀랍고 신비한 건 절대 탑치지 마라 그랬죠. 선택지 1, 2, 3, 4번 중에서 정답이 되는 건 무조건 우리가 수업 시간에 잘 알고 있는 게 정답이라 그랬죠. 자, 놀랍고 신비한 거 쌤이 이제 좀 속된 표현이지만 20년째 써먹고 있는 거 저도 모르면 탑치지 마라. 알겠죠?
여러분 놀랍고 신비한 건 절대 답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20문제 중에서 약간 수업 시간에 잘 안 다루던 표현들이 몇 개가 있었습니다. 한 두 개 정도가 있었습니다. 뭐 머리를 납작하게 뭐 했다는 둥 뭐 그런 거 있죠. 그다음에 이제 뭐 각장, 보통 우리가 이제 국경장이라고 하지 각장이란 표현 잘 안 쓰거든요. 뭐 그런 한 두 개 정도 표현은 약간 생소한 게 있었지만 제가 그런 건 절대 답치지 말라 그랬습니다. 정답이 되는 건 우리가 수업 시간에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아주 중요한 개념들이 정답이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뭐 여러분들이 지금 뭐 가답안을 가지고 이제 채점을 다 하셨다고 보고 쌤이 지금부터 한 문제씩 한 문제씩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너무 쉬워가지고 아마 해설은 좀 짧게 끝날 겁니다. 뭐 이렇게 뭐 솔직히 뭐 해설할 거리도 솔직히 별로 없어요. 자,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이제 저기 뭐야 수험생들이 뭐 열심히 쌤한테 지금 카톡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만점자가 지금 속출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실수하신 분들이 좀 있겠죠. 그분들은 이제 마음이 상당히 좀 안 좋으시겠지만 또 뭐 지방직이라고 하는 또 서울시라고 하는 또 기회가 있으니까요. 확실한 건 서울시는 이번에 그 사회복지직 있잖아요. 그 서울사복 그 정도 수준으로 준비를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지방직 준비하시는 분들은 요 정도 수준. 자, 스타일도 이게 지금 전형적으로 국가고시센터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방직 준비하시는 분들은 요 정도 수준에서 또는 요거보다 어려워도 반 문제나 한 문제 정도 어렵지 황당하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최근 5년 동안 뭡니까 9급에서는 유일하게 그나마 어려웠던 게 고등학교 교과 과정을 벗어나는 게 한 두 문제씩 섞여 있었던 건 그렇게 따지면 작년 국가직 9급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정말 교과서 범위에서 일단 20문제 중에서 19문제가 교과서 범위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1번 문제. 자, 1번 문제는 뭐 워낙 쉬운 문제죠. 자, 워낙 쉬운 문제인데 여기서 이제 뭐 요런 문제 틀리시면 맞을 문제 하나도 없죠. 그래서 이제 기억은 설총이고 그다음 이제 니은은 최치원입니다. 이 설총과 최치원의 공통점은 둘 다 뭐 육두품이죠. 그래서 이제 육두품은 자 중위제도 동그라미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맞죠? 자 그다음에 중앙 간부의 최고 책임자는 보통 이제 우리가 령이라고 하죠. 뭐 이 뭡니까 이 조부령, 병부령, 자 이런 시중이나 병부령 이런 뭡니까 중앙 어떤 그 14 간부의 장관은 거의 대부분 누가 독점했다? 진골귀족이 독점을 했죠. 자, 그 다음에 자 갑니다. 자색감복을 입을 수 있는 것. 육두품은 자비청황할 때 자색감복은 입을 수가 없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1번 문제는 쉽게 정답이 1번이 나오겠습니다. 자, 뭐 당연히 난이도 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요거 뭐 순서배열 문제의 변형이죠. 어디와 어디 사이에 있었던 걸 골라라. 뭐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뭐 가는 뻔을 번자로 자, 313년 미천왕 때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난은 어떻습니까? 427년 장수왕 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사이에 들어가야 될 거 뭐겠습니까? 기역의 태학 설립 소수림왕 때죠. 그다음에 리을의 자, 요건 이제 400년 사건 광개토대왕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역과 리을이 요 자, 뭡니까? 요 가와 나 사이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요 문제도 뭐 난이도 하도 아니고 하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1번, 2번 문제는 사실은 뭡니까? 너무 쉬워서 이런 문제 틀리시면 진짜 맞을 문제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갑니다. 3번 문제를 보시면 여기서 이제 오가작 통제를 못 떠올린다. 요거는 뭐 말이 안 되겠죠. 자, 오가작 통제라고 하는 건 사부님이 향약하고는 성격이 다른 겁니다. 이 오가작 통제라고 하는 건 국가 권력에 의한 농민 지배, 농민 통제 이런 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죠. 면리제나 오가작 통법은 기본적으로 자 뭐라고 국가 권력, 이 국가 권력에 의한 대민 지배 이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왜 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소위 이제 이 부역을 이제 뭐 조세라든가 역을 동원하는 뭐 이런 그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이제 보면 뭐 쉽게 자 여러분 기역 유망 방지. 자 그다음 이제 그리고 니은 자 부세나 군역의 안정적 확보. 뭐 당연히 이게 정답이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3번 문제도 이건 뭐 난이도 하도 아니고 하하쯤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갑니다. 이번에는 4번 문제. 자, 4번 문제는 이제 국민대표회의죠. 자, 여러분 사부님이 국민대표회의는 뭐라고? 절대연도, 절대사건이라고 그랬지. 1923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때 뭡니까? 창조파와 개조파가 자, 서로 임시정부의 존폐 문제를 둘러싸고 서로 다투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4번이 쉽게 정답이 되고요. 자, 그다음 이제 동그라미 1번은 이건 신한청년당에서 김규식을 파리 강화에 파견한 거니까요. 자, 요건 이제 임시정부가 태동할 무렵의 이야기죠. 그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에 자, 요거는 이제 1941년 충칭 임시정부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은 1935년 한국 국민당과 관련이 있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뭐 요 문제도 어떻습니까? 뭐 4번 문제도 난이도 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갑니다. 5번 문제. 자, 5번 문제는 조선 후기 붕당 정치 전개 과정인데 문제가 좀 너무 어이없게 쉽습니다. 자, 현량과는 중종 때니까 중종 때 조강조각 개혁을 건의했으니까 나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다음 이제 무오사와 갑자사와는 이건 연상군 직위 연관이 있었으니까 자, 요건 가에 들어가야 되겠죠. 1번과 2번 서로 바뀌었습니다. 그다음 이제 예속 논쟁은 17세기 중엽에 현종 때니까 당연히 뭐 다에 들어가는 거 맞겠죠. 그다음 이제 그리고 금난정권 폐지, 신해통공, 요건 이제 1791년. 자, 이건 정조 때니까 어디로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 요거는 정조 때니까 고라보단 그 뒤에 들어가야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 지금 1번부터 5번까지는 보시다시피 난이도가 전부 하가 되겠습니다. 뭐 중간에 뭡니까? 꺼리낄 뭐 그런 문제가 아예 없어요. 그다음 이제 6번 문제 갑니다. 자, 여러분 6번 문제 보시면 이건 뭡니까? 무천이 나왔으니까 어디죠? 그렇죠. 사만 중에서 바로 동해라고 하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뭐 동그라미 1번이 동해고요. 그다음 이제 동그라미 2번은 뭡니까? 자, 요건 이제 사만이죠. 그다음 이제 동그라미 3번은 자, 요건 뭡니까? 옥저죠. 자,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거는 콕 집어서 뭘 물은 거야? 콕 집어서 동해를 물은 거니까 1번을 정답 쳐야 되겠지. 근데 동그라미 4번에 아이가 출생을 하면 돌로 머리를 눌러서 납작하게 하는 풍습이 있었다. 자, 이거 물론 삼국지 위서동 이전에 이런 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도 수업 시간에 다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늘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들이 자, 수업 시간에 배운 자, 교과서 개념에서 정답이 결정된다 그랬습니다. 제가 7급은 이게 안 통하는 경우가 아주 가끔 있지만 9급은 뭡니까? 100% 통한다 그랬죠. 자, 놀랍고 신비한 거. 사부님 맨날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도 모르면 답치지 말라 그랬지. 동그라미 4번 같은 거 답치는 사람은 나의 수험 철학에 정면으로 위배를 하는 사람들이야. 이거 사만인데 이거 몰라도 됩니다. 이런 게 절대 답되지 않는다니까 이 사람들아. 알겠지? 자, 그래서 6번도 이제 쉽게 자 뭡니까? 4번 선택지가 다소 생소한 게 있었지만 정답 고르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죠. 자, 그다음에 갑니다. 7번. 자, 7번. 자, 요건 뭡니까? 뭐 우리가 자 소위 절대 사료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허디육주 아닙니까? 독립협회와 관련이 있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쌤 뭐 원수부가 몇 년인지 제가 그냥 광무개혁 대한제국이라고만 외웠지 원수부가 몇 년인지는 정확하게 안 외웠는데요.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이 문제에서 합리적인 정답이 뭐겠습니까? 자, 여러분 독립신문이 창간된 건 독립협회보다도 몇 달 전의 일입니다. 그럼 1번 새끼 전사해야 됩니다. 맞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자, 여러분 아감파천? 자, 여러분 뭡니까? 아감파천에서 이제 요거 아감파천은 요건 뭐겠습니까? 1896년 초의 일이니까 요건 사실 1번보다도 더 앞이죠. 그래서 이제 1번, 2번 다 제끼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 궁극기무처? 제1차 갑오개혁 아닙니까? 4번 새끼도 전사시켜요. 그러면 우리가 원수부를 1899년이지만 쌤이 뭐라 그랬습니까? 대원수는 고종 황제가, 부원수는 자 황태자가 맡았는데 이 원수부는 뭐라고? 그렇죠. 요거는 대한제국에서 황제가 군통수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설치한 기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솔직히 여러분들이 이 원수부 설치 연도 몰라도 이 문제 푸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잖아요. 원수부가 그냥 대한제국과 관련이 있다는 정도, 광무개혁과 관련이 있다는 것만 알면 이 문제 푸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 사실은 이 7번 문제도 난이도는 하라고 보는 게 맞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자, 선생님도 뭐 지금
지금 보통 이제 우리 연구실에서 제가 해설을 할 때는 우리가 이제 11시 40분에 시험이 끝나면 보통 이제 12시 플러스 마이너스 5분 사이에 해설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코딩을 하고 보통 1시 반이나 2시쯤에 이제 이 강의를 올리는데 오늘은 제가 이제 이 공단기 라이브 특강 때문에 여기 노량진까지 출장 원정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뭡니까? 문제집 입수가 좀 상당히 늦었어요. 문제집 입수가 상당히 늦었는데 이 문제집 입수가 상당히 늦었는데 제가 12시 한 15분쯤에 문제지를 입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정답만 딱 체크해 갖고 왔는데 자, 갑니다. 8번 문제 갑니다. 이 8번 문제를 보시면 이건 뭐 화통도감 아니겠습니까? 최무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뭐 이미 기출도 몇번 됐고 우리도 동영에서 많이 다루었죠. 뭐 올해 동영 시즌 1에서 다루고 그다음에 이제 작년 동영 시즌 1, 2에서 다루고 그렇죠? 500제 천제에서도 제가 여러 번 다루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우왕때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아마 3월 1일 날그 절대연도 절대 사건 할 때도 이거 아마 제가 다루었을 거예요. 자, 갑니다. 이제 동그라미 1번에 보건궁. 자, 요건 이제 언제입니까? 그렇죠. 이제 이 예종때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흥덕사에서 직지신경을 가능했다. 이 1377년 우왕때가 되겠습니다. 쉽게 정답이 나오죠. 그다음 이제 그리고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3번은 전부 고려 중기 때 일이고 그다음에 동그라미 4번은 이건 고려 초기 6대 성종 때 일이 아니겠습니까? 알겠죠? 자, 그래서 자, 여러분 8번 문제도 뭐 아주 쉬운 문제다. 난이도 하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갑니다. 자, 여러분 9번 문제. 갑신정변 이후의 정세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뭐, 이 문제도 뭐 설명할 거리가 없습니다, 여기도. 자, 동그라미 2번에 상민수립 무역장정은 뭡니까? 임오군란 직후에 임오군란 두달 뒤에 체결된 게 바로 조청 상민수립 무역장정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쉽게 정답이 3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지금 여기까지는 보자마자 거의 뭐 10초 안에 정답을 찍는 그런 문제들이 되겠습니다. 그나마 10번 문제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수업 시간에 독도를 자세히 다루기 어려워서 제가 계속 당부를 드리잖아. 3년 전에 찍어놓은 20분짜리 제가 독도에 관련된 수험생을 위한 독도라고 하는 그 영상이 있어. 거기다 제가 자막까지 다 때려놓은 게 있잖아. 거기서 제가 자 뭡니까? 그 삼국 접양지도 자 그다음 뭡니까? 조선국 교재 신말 내탐서 이런 거 제가 다 자막 처리해서 다 말씀을 드렸죠. 분명히 제가 다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요, 그렇게까지 들어가지 않아도 돼요. 아닌 새끼만 고르면 쉽게 정답이 압축이 됩니다. 한번 봐봐요. 동그라미 1번에 이범윤이 독도하고 관련이 있어? 얘는 간도관리사로 간 사람 아니야. 1번 제껴야 되겠지. 그다음 동그라미 3번에 미스협정이 독도와 관련이 있어?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제껴야 되겠지. 4번에 어윤중 서북경략사 이거 작년에 기출된 거 아니야. 이 새끼도 이 새끼는 아니지만 이 양반도 간도와 관련된 거 아니야. 그러면 아닌 새끼 3명을 조졌더니까 답이 2번 저절로 남더라. 물론 여러분들 중에서 쌤이 수험생을 위한 독도라고 해서 제가 20분짜리 영상 3년 전에 찍어놓은 게 있어요. 유튜브에도 있고 우리 사이트에도 있고 제가 분명히 그건 아마 몇만 명이 봤기 때문에 웬만한 수험 공부하는 사람이면 다 봤을 거예요. 한능검을 준비하든 수능을 준비하든 공시를 준비하든 다 봤을 거예요. 아마 몇만 명이 봤으니까. 거기서 제가 삼국 접양지도 하고 그다음 이제 조선국 교재 신말 내탐서 그다음 이제 뭡니까? 은주시청 합집기 제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거 안 봤다 치자 말이야. 안볼 수도 있지. 그거 안 봤다 치자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난이도 합니다. 왜? 간도 관련된 거세개 제꼈더니가 그냥 그대로 정답이 남더라. 2번밖에 정답 칠게 없는 거지. 내가 여러분들한테 시험 치기 일주일 열흘 전에 막 계속 우리 연구실에 뭐 전화하고 카톡 남기고 그다음에 무슨 뭐 카페에다 글 올리고 제가 뭐 계속 뭐라 그랬습니까? 가장 합리적인 정답을 골라라. 문제 1, 2, 3, 4번 끝까지 읽고 가장 합리적인 정답을 골라라라고 제가 신신당부했죠. 놀랍고 신비한 건 절대 답이 아니다. 자, 여러분들을 낚기 위한 낚시라고 그랬죠. 알겠죠? 자, 여러분들이 정답은 무조건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알고 있는 것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갑니다. 11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뭐, 11번 문제. 뭐, 지금까지 계속 반복되는 문제죠. 자, 어떻습니까? 은벽 나왔으면 무조건 고려시대 아니야. 선생님이 고려시대의 특징이라고 그랬지.
관영상점, 그렇지? 소수공업, 그 다음에 병란도, 그 다음에 은병, 요 네 가지 단어는 고려시대임을, 고려경제임을 강력히 나타내는 힌트라 그랬지. 오케이, 말이. 자, 그래서 자 이런 뭡니까? 3번이 쉽게 정답이 나오죠. 됐습니까? 동그라미 1번에 청해진 9세기 통일신라시대가 되겠습니다. 신라하대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동시전, 자 요건 지증왕 때 아닙니까? 6세기 초에 지증왕 때 아닙니까?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 이양법이 전국적으로 널리 보급되었다? 조선 후기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뭐 12번 문제, 지금까지 여러 번 나왔던, 자 사부님이 분명히 말씀드렸죠. 국가고시센터의 일부 교수들이 정도전 빠가 있다고. 그래서 정도전 잘 냅니다. 진짜 정도전 잘 냅니다. 이유 없이 잘 냅니다. 알겠죠? 공시에도 수능에도 한능검에도 이 교수들 중에서 이 정도전 빠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도전 또 나왔네요. 정도전이죠. 그래서 쉽게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동그라미 1번은 뭡니까? 자, 요건 이제 세종 때, 세종 1년에 이종무 장군이 이제 대마도를 정벌한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에, 자, 요건 뭡니까? 역시 세종의 명으로 설순 등이 삼강 행실도를 편찬했죠. 그다음에 이제 3번은 뭡니까? 김종서 장군의 활약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정도전은 자, 4번이 정답이겠죠. 뭐 요것도 뭐 아주 문제가 너무 좀 쉽습니다. 자, 여러분, 자, 이러기도 쉽지 않은데 11문제, 12문제가 지금 전부 지금 난이도 하예요. 이러기도 정말 어려운데. 자, 그다음에 13번 문제 갑니다. 자, 13번 문제. 자, 요거 쌤이 여러 번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요거 뭐죠? 자, 그렇죠. 쌤이 뭐 사진 결혼도 말씀드렸죠. 요거 뭡니까? 1903년부터 1905년까지 약 7,000명의 한국인들이, 자, 여러분, 증기선 게일리코를 타고 미국의 하와이의 사탕수수 노동자로 계약 이민을 간 거죠. 자, 여기서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나고 나서 거기에서 뭡니까? 정착한 미주 지역 동포들이 곳곳에서 한인회를 조직하고, 이게 전명훈, 장인환 의거를 중심으로 해갖고, 그러니까 계기로 해갖고, 1910년에 뭐가 탄생한다? 대한인 국민회가 탄생한다. 자, 이걸 주도한 인물이 누구라고? 박용만이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 대한인 국민회 산하군사 조직이 하와이에서 목총 들고 군사훈련을 했다고 알려진 게 누구라고? 대조선 국민군단이에요. 자, 역시 지도자가 누굽니까? 박용만이죠. 자, 그래서 자, 4번이 쉽게 정답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동그라미 1번 한흥동 어디입니까? 자, 한민족이 흥해라 동네의 약자라 그랬지. 이건 뭡니까? 그렇죠. 만주. 자, 여러분 뭐라고? 밀산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밀산. 소만국경 밀산이라고 하는 곳이죠. 동그라미 2번에 권어패. 자, 이거 블라디보스톡이죠. 연해주가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3번에 부민단, 이건 뭡니까? 서간도 지역이 되겠죠. 삼원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여러분 13번 문제도 난이도는 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 자, 14번 문제 사부님이 동경에서 요 탐구 자료 이번에 그 공TV 할 때도 제가 절대 사료라고 해서 다루었죠. 절대 사료 128선에서 제가 요것 다루었습니다. 요건 이제 자, 뭐죠? 홍대용이 지전설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 이 사람은 누구라고? 사부님이 이제 수업 시간에 하여튼 이 중농 실학자 중에서는 정약용, 워낙 저서가 많습니다. 중상 실학자 중에서는 홍대용. 이 두 양반이 우리 수험생들한테 참 골치 아픈 존재야. 왜? 다재다능해. 책을 엄청나게 많이 썼어. 그래서 지금 이 사람 홍대용이죠? 그래서 이제 쉽게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동그라미 1번 우서 나왔으니까 누구? 그렇죠. 유수원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 반개수록 나왔으니까 누구? 유형원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4번 북학의가 나왔어요. 누구? 박재가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14번 문제도 자, 어떻게 내리 14문제가 지금 전부 난이도 하가 되겠습니다. 이런 이건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인데 아마도 너무 한국사가 쉬워서 이제 아마 모르긴 몰라도 국까지 끝나고 나서 이제 지방직까지 많은 우리 공시생들이 한국사를 그냥 놓지 않을까 뭐 이런 우려가 좀 들 정도로 한국사가 좀 많이 쉬웠습니다. 자, 그다음에 갑니다. 15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를 봤으니까 이거 군대 해산이죠. 1907년에 군대 해산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군대 해산 이후의 상황을 고르라는 거예요. 자, 어떻습니까? 이제 신돌석이, 자, 요건 이제 신돌석은 2차 의병도 되고 3차 의병도 된다 그랬지. 근데 이 기억은 뭐야?
자, 을사조약 직후에 신돌석이 처음으로 의병을 일으킨 이야기니까 요거는 군대의 삶보다는 1년 몇 개월 전이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니은은 뭡니까? 자, 요거는 이제 바로 단발령과 관련이 있으니까 제1차 의병, 을미의병과 관련이 있죠. 아닌 새끼 두 새끼 조졌으니까 답이 디귿과 리를 자동적으로 남더라. 자, 사부님이 자 이런 뭐라고? 이 군대산에 반발해서 일어난 게 정미의병. 이 정미의병 당시에 1907년 12월 달에 자 당시에 뭡니까? 관동 창의대장 이정의 호소로 13도 연합의병 또는 13도 창의군이 결성된다 그랬지. 자, 그러니까 이건 디귿은 언제입니까? 자, 1907년 12월 달. 그다음에 서울 진공 작전은 1908년 1월 달이지.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리을은 뭡니까? 남한 대토벌. 자, 요거 1909년이지. 요런 연도들은 사부님이 절대 연도 절대 사건 할 때도 서울 진공 작전하고 남한 대토벌은 이건 연도를 애워야 된다 그랬지. 이건 연도를 알아야 됩니다. 알겠지? 절대 연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쉽게 정답이 5번이 나왔고요. 됐죠? 자, 그다음에 갑니다. 자, 여러분 16번 문제. 쌤이 자, 국가고시센터는 평균 한 문제꼴로 순서배열 문제가 나온다 그랬죠. 자, 근데 이 문제는 이 16번 문제는 순서배열 문제 치고는 좀 쉬운 문제입니다. 자, 보면 여기서 이제 제일 앞에 들어가야 될 것은 뭐죠? 자, 니은이죠. 니은이 바로 제1차 한일 협약과 관련이 있으니까 1904년 8월이 되겠습니다. 맞죠? 자, 그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까?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살짝 조심을 해 줘야 돼. 자, 사부님이 한 달 사이에 일어났는데 스토리를 알아야 된다 그랬지. 머리 글자 따서 외우는 게 아니야. 스토리를 알아야 돼. 자, 군대의 상과 고종의 강제 퇴위가 있었고 그다음 이제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한일 신협약이 체결되고 여기에 반발해서 정미 의병이 일어난단 말이야. 됐지? 자, 그러니까 지금 봐봐요. 기억에 고종의 강제 퇴위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한일 신협약이 체결되고 한일 신협약의 부수각서에 의해서 군대해산이 이루어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리을로 가야 되겠지. 리을이 바로 한일 신협약 아닙니까? 알겠죠? 사부님이 한일 신협약에 뭐가 있다고 그러죠? 통감의 권한 확대, 통감이 외교뿐만 아니라 내정에까지 관여할 수 있도록 한 게 바로 이 리을. 이 리을이 바로 자, 한일 신협약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그랬지.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나서 자 맞습니까? 디귿으로 가는 거지. 디귿은 바로 기후각서가 되겠습니다. 1909년이죠. 자, 그래서 자, 요 15번 문제는 순서배열 문제치고는 좀 너무 쉽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 이제 17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어떻습니까? 기출 거의 복사해서 붙이기네요. 자,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2014년 지방직 구급 문제입니다. 2014년 지방직 구급에 보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사패권 가지고 문제를 낸 적이 있어요. 사패권은 사부님이 수업 시간에 강조를 많이 드렸죠. 뭡니까? 고려 후기에 권문세족의 대농장이 왜 발달하게 됐다 그랬습니까? 바로 이 사패권 때문이라 그랬지. 당시에 뭡니까? 이 사패권이 요즘 말로 하면 개강권인데 이 개강권을 주로 누가 따냈다고요? 자, 그렇죠. 권문세족이라 불리는 권력자들. 그 다음에 대형 사찰이 이 사패권을 활용을 해갖고 자 산천을 경계로 삼을 만큼의 거대한 대농장을 만들었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1번이 쉽게 정답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걸 1번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자 이건 동그라미 2번, 3번, 4번은 뭐예요? 사부님이 뭐뭐가 아닌 것이라고 하면 뭐라 그러죠? 3대1 짝짓기가 선택지 안에서 3대1 짝짓기가 된단 말이야. 동그라미 2번, 3번, 4번 이 세 새끼는 전부 조선 후기고 동그라미 1번 사패권이 나왔으니까 이 새끼는 조선 고려 후기고 그러니까 뭘 답쳐야 되겠냐고 1번을 답쳐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지. 오케이 말이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갑니다. 18번 문제. 자, 여러분 18번 문제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자 뭐죠? 그렇죠. 요거는 아마도 풍수지리설에 관한 것이 되겠습니다. 풍수지리설.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갑니다. 자 풍수지리설과 관련된 것인데 자 동그라미 3번에 초제가 나오면 사부님이 뭐 이거 초제라고 하는 건 어디에 나오는 거라고요? 그렇죠. 이거는 도교와 관련이 있는 거라고요. 그렇죠? 맨날 이 문제 나오잖아. 풍수지리설하고 도교하고 이렇게 섞어놓고 초제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면 이건 도교고 이건 풍수지리설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쉽게 3대1 짝짓기를 하면 쉽게 정답이 나옵니다. 됐죠? 그 다음에 19번 문제. 자, 19번 문제는 사부님이 자 조선민족사 개론은 어떻다 그랬습니까? 이거는 손진태가 아직 공시에는 나온 적이 없지만 제가 이 조선민족사 개론은 애우라고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다. 손진태, 조선민족사 개론은 애워야 된다. 아마 내가 거짓말하는 건 아닐 거예요. 개념편, 자 그 다음에 뭡니까? 개념편 4분의 3, 그 다음에 초스피드 개념편, 파이널 압축 정리, 내가 어떤 강의에서도 이 조선민족사 개론은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500제 천제에서도 이 조선민족사 개론은 제가 강조를 드렸을 거예요. 왜? 손진태 이 사람 꽤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알겠죠? 손진태 조선민족사 개론. 자 뭐라고? 민속하게 대가고.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진다케에서 활동을 했고. 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했다고? 자 이 손진태는 자 계급간 이 조선민족사 개론이라고 하는 책에서 계급간의 협조를 강조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여러분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자 뭐라고? 이 조선민족사 개론이라고 하는 이 책 제목이 가장 중요한 힌트예요. 여기서 손진태 뽑아주고 그냥 답 내는 겁니다. 자, 이 문제도 역시 난이도는 하라고 봐야 되겠죠. 자, 갑니다. 동그라미 1번 누굽니까? 자, 신채호. 동그라미 2번 누굽니까? 박은식. 그다음 동그라미 4번 누굽니까? 정인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이 자, 이런 뭐라고? 이병도 손진태가 바로 진단학회 아니겠습니까? 선생님이 진단학회는 연도를 반드시 외워주라 그랬습니다. 1934년. 됐죠? 자, 근데 이 19번 문제는 그 정도까지도 아니에요. 그냥 조선민족사 개론에서 그냥 자, 뭡니까? 딱 읽어봤더니까 또 계급 간의 협조를 강조하고 있어. 자, 그러니까 안 봐도 비리어요. 그냥 무조건 조선민족사 개론에서 손진태 뽑고 그냥 그대로 정답 2번, 3번 치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 1번부터 19번까지는 전부 난이도가 한데 그나마 어거지로 난이도 중이라고 분류할 수 있는 게 20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사부님이 우리 서브노트나 자, 우리 기본서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PPT로 지도를 보여드리면서 이 국경선을 제가 아마 여러분들 우리 기본서나 우리 서브노트의 이 국경선 지도 기억나실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대동강이고 이게 청천강이고 이게 압록강이야. 이거 구별 못하는 미친 새끼들이 진짜 많아. 이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들이 해주는 거 아니야.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책에 보면 이게 있어. 여기는 대동강, 여기는 청천강, 여기는 압록강이야. 강동육주가 어디라고? 선생님이 통일신라의 국경선은 대동강. 고려 초에 왕건이 북진정책을 하면서 올라간 건 어디라고? 여기는 청천강까지 올라간 거 아니야. 그런데 자 강동육주를 획득을 하면서 영토가 이렇게 된 게 언제라고? 이게 이제 고려시대 국경선이 여기잖아. 여러분들이 아무리 몰라도 의주라고 하는 지명이 어디야? 여기가 의주잖아. 여기가 의주. 의주라고 하는 지명이 여기잖아. 알겠죠? 이 의주라고 하는 지명은 나중에 조선시대도 병자전쟁, 정묘전쟁 때도 의주는 나오잖아. 알겠죠? 아마 내가 수업 시간에 이런 말씀 드린 거 아마 기억날 거야. 너희들이 내가 지도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를 확대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의주라고 하는 도시가 여기에 의주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쌤이 왜 역사적으로 기주 여기는 이 기주에서 많은 전투가 벌어지냐? 제가 유교 전쟁 때도 이야기했었어요. 자, 뭐라고? 이 중국 이 랴오뚱방면에서 이 우리나라로 쳐들어오는 길은 딱 두 갈래밖에 없어. 해안을 이용해서 오는 길하고 자 여기 뭡니까? 여기 고개를 넘어서 오는 길이 있는데 여기에 오면 여기가 뭐라고? 이게 여기가 기주야. 기주. 지금의 구성군이란 말이야.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 의주가 여기 있다는 것 정도는 아셔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건 알잖아 솔직히. 그렇지? 그러니까 의주가 여기 있다는 것만 알면 다 풀잖아. 어떻게 여기가 청천강이야? 청천강에서 졸라 멀구만. 여긴 압록강이지. 그렇지? 자, 봐봐요. 근데 이 문제는 솔직히 압록강, 청천강 가지고 문제 푸는 게 맞아요. 그래서 1번이 틀렸어. 1번이 정답이야, 1번이. 근데 그나마 이걸 난이도 중이라고 어거지로 볼 수 있는 게 왜 그러냐? 동그라미 3번과 동그라미 4번 선택지가 자,
동그라미 3번과 동그라미 4번 선택지가 좀 생소한 거야, 솔직히. 좀 생소한 거야, 여기가. 봐봐. 3번에 쌤이 뭐라고 했어? 거란과의 국경장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도 이걸 각장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은 저도 수업 시간에 다루지 않았어. 각장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건 저도 다루지 않았지만 거란과의 국경장에 대해서 어떤 물품이 교육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동그라미 4번 선택지는 요거는 이번에 공시든 한능검이든 수능이든 이게 처음으로 이게 이 동그라미 4번 지문이 등장을 한 거죠. 사실 여러분들이 이거 몰라도 제가 자, 놀랍고 신비한 거 정답 치지 말라 그랬지. 이런 건 절대 정답이 아닙니다. 이거는 사실은 1114년과 1115년에 자, 뭡니까? 여진족이 통합을 해 갖고 이제 자, 금을 세울 때 이 아골타라고 하죠. 요금 전쟁과 관련이 있는 건데 사실 우리가 이걸 한국사에서 거의 다루진 않죠. 뭐 동그라미 4번은 이번 기회에 그냥 그려니 봐두시면 됩니다. 절대 앞으로 이게 나와도 얘가 정답이 되지는 않는단 말이야. 알겠죠? 자, 그래서 20번 문제가 그나마 이게 어거지로 난이도 중정도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20 문제를 전부 다뤄드렸는데 어떻습니까? 자, 확실히 보니까 어떻습니까? 작년 지방직 9급 수준이죠. 알겠죠? 자, 그래서 자 뭡니까? 이 95점 정도가 기본입니다. 뭐 사람이니까 한 문제 정도 틀릴 수 있다고 치자 말이야. 95점 정도가 기본이란 말이야. 이 90점 맞은 사람도 상당히 찝찝할 겁니다. 자, 여러분 확실한 건 어떻습니까? 작년 국가직 9급을 제외하면 지금까지 4년, 5년 동안 9급은 9급 1년에 몇 개 쳐요?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 그 다음에 사복, 교행, 그 다음에 법원, 그 다음에 기상 1년에 7개를 치잖아요. 9급이 7개를 칩니다. 근데 제가 맨날 이야기하잖아. 교과서 범위를 넘어서서 정답이 되는 경우는 1년에 한두 문제 있을까 말까 하다니까요. 그나마 작년에 국가직 9급에서 교과서를 넘어가는 게 두 문제 정도 나왔기 때문에 저도 작년 국가직 9급 치고 나서 엄청 얻어 터지고 공시 한국사 선생님들이 엄청 얻어 터졌죠. 하지만 그건 아주 예외적인 경우고 대부분의 경우는 어땠습니까? 정말 고등학교 내신 수준의 문제 아니었습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도면 정말 이게 누구나가 한 3개월 정도, 3개월 성취도가 빠른 사람들은 일주일에 10시간씩 공부해서 한 3개월, 성취도가 조금 느린 사람들은 일주일에 10시간씩 한국사 공부를 해갖고 수업 듣는 시간, 자기 복습하는 시간 다 포함시켜서 한 4개월 정도 공부하면 누구나가 이런 문제 95점 만점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직까지 한 두 달 가까이 시간이 남았는데 두 달 남짓 시간이 남았습니다. 놀랍고 신비한 공부하지 마시고요. 제발 포커스를 고등학교 교과 범위에서 포커스를 맞춰보세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는 이미 딸고딸도록 했을 거니까 이제는 기출 변형 문제나 모의고사를 많이 다뤄보십시오. 제가 제일 한심하게 생각하는 게 뭐 기출을 5회독을 했다, 10회독을 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기출문제를 그 자체를 그냥 애우는 거지 진짜 공부를 하는 게 아닙니다. 조금만 바꿔서 내면 와장창 깨집니다.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들 실력을 닦고 싶으면 기출문제는 한 두 번, 세 번만 보면 끝이에요. 그게 역할 다 한 겁니다. 그러면 기출 변형문제나 모의고사를 풀어보는 게 정석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지방직까지 두 달 남짓 남았으니까 뭐 이번에 잘 한국사를 잘 치신 분이든 잘 못 치신 분이든 이 남은 두 달 동안은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쌤이 다음 주 수요일 날에 그 이번엔 아프리카가 아니구나 유튜브로 우리 연구실에서 이제 온라인 설명회를 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학습법에 관련된 걸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이렇게 어떻게 한국사 공부하는지 감을 못 잡으신 분들은 그때 물어보시고요. 그다음 이제 쌤이 월화수목금 아침에 9시부터 항상 저녁에 한 6시 퇴근할 때까지 수험생들하고 엄청 많이 전화 상담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쪽팔려 하지 마시고, 인생이 달린 문제니까 쪽팔려 하지 마시고, 좀 한국사 어떻게 공부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선생님한테 우리 연구실에 전화를 해서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 이걸로 분석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